그 50년 만기 주담대 제가 오늘 위원장님 오전 말씀을 쭉 다 복기해보고 몇 가지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PPT 보시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작년 인수위 때 처음 검토되고 작년 5월 말에 공식 발표될 때부터 언론과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어긋나지만 DSR 규제를 건드리지 않고 우회로 찾기 안간입니다. 이렇게 평가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예. 어쨌든 애써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다라는 취지였던 거죠. 최초에는. 맞죠? 아, 금융당국이 우회로를 찾는다고요? 예. 금융당국이 DSR 제약 완화에는 도움이 되고 대출 한도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보도자료도 내죠. 보시는 것처럼요. 화면에. 이쪽 금융위 보도자료입니다. 이걸 보고 또 한참 보시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아니, 그래서 50년 만기 모기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 보금자리론에 그걸 도입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잠깐 정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그 어쨌든 우리 금융위의 입장문으로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22년 말에 2개사를 시작으로 해서 2023년 상반기에 3개사, 2023년 하반기에 9개사가 시중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 쭉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한은 총재까지 나서서 DSR 규제 회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하자 이게 이제 주담대를 줄이자 이렇게 다시 이야기가 된 거죠. 지금까지 경과를 말하면. 예. 맞죠? 근데 줄이자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가 정책 상품을 출시할 때는 DSR 제약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선전했던 거 아까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규제할 때는 DSR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신 것도 맞죠? 그 저희가 낸 거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나이가 34살도 아니 그러니까 있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제약하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디테일이 다르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정책 상품하고 구체적인 디테일과 시중에는 남아있는 기준과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회피 수단이다라고 규정한 거잖아요. 예, 저는 뭐 분명히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죠. DSR 제약을 완화한다. 그리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책 상품을 내놓은 거고 시중은행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으니 이것들은 좀 회피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규제가 된 거잖아요. 그게 제 질문이 바로 그 대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융위는 잘못이 없고 은행은 오버한 거잖아요. 이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뭐 잘못 그런 거는 저는 뭐 별로 그런 논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뭐 아니 표현의 문제를 저한테 따지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작년 정책 상품 이용 현황을 봤더니 그 전에 이제 40년 만기가 있을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밖에 안 돼요. 근데 50년 만기 주담대를 우리 정책 상품 내놨더니 11%를 40, 50대 이상이 써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보금자리론 말씀... 그렇습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34세가 아니라 60대 되신 분들도 5분이나 계세요. 60대 이상이. 7년이나 신혼부부일 수 있거든요. 아니 50년 만기 상품은 제가 34살 이하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4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 위원장님 모르시면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그 상품인데 60대 이상 되신 분들도 보금자리론이 그 상품이 나갔다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실까요? 네,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좀 심각한 수준이겠죠. 뭐가 잘못 운영된 거죠. 그렇죠. 잘못 운영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마치시고요. 1분 좀 이따 아껴 쓰겠습니다. 네, 그 아니 지금 강훈식 의원님 질의에서 저도 하나 궁금했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 그 조건이 33세 이하와 50년 예 그리고 무주택 신혼이라는 조건은 없습니까? 신혼도 포함하죠. 예. 근데 그게 또눈이라는 그러니까 엔드가 아니고 신혼부부 때문에 통계가 나온 겁니까? 아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장님이 그 조건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강훈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맞는 거예요? 일단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 이게 35세 이하만 적용이 되면 이전에 있었던 40년 만기로 할 때처럼 40대가 별로 이용이 3%밖에 안 됐었다가 이게 지금 50년 만기로 했더니 40, 50대까지 60대까지고 있는 거고 그 이유를 봤더니 60세 이상도 신혼부부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책 상품이 예.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상품이 무주택자를 위한 건데 보통 상식할 때 무주택자는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신혼부부도 만약 했다고 그러면 뭐 사실 60세 먹은 그건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한 예. 거라서 예. 이건 완전히 상품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시도해 봐야 되는데요. 네. 왜냐면 일단 확인하시고. 네. 네. 이거를 뭐 저희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 신문자들 확인하시면 제가 오후 질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계속 질의가 나와서 그런데 선생님, 위원장님이 이 그 특례자리 보금자리론의 그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이고요. 이걸 설계를 할 때 이 신혼부부들 이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도 굉장한 큰 문제로 보입니다.